한국의 스티커를 정리할까요? 너무 많은 스티커가 뜯어지 남는 자리에다가 컴패티랑 이렇게 한 부분 다 치워줍시다. 일단 컴패티랑 알바를 찍어 붙였고 뒷장에도 남는 스티커 붙여줬어요. 아니 조각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 다 붙였어요. 되게 힘들었다. 나머지 또 붙일 것도 있어요. 아 지친다. 여기 뒤에다가도 붙일게. 스티커. 와 진짜 힘들었다. 캐롤링 스티커 반짝반짝 다 붙였어. 여기도 있어요. 대박이다. 힘들었어. 찢어졌어요. 그죠? 나머지 조각 스티커들도 다 옮겨서 붙여줄게. 힘들다 진짜. 스티커 붙여요. 쓸데없이 오래 걸리지. 응. 쓸데없이. 스티커 붙이고 여기다가도 뒤에 넘겨보면 한 장 더 있어. 개구리. 아 진짜 힘들었다. 스티커 붙이고 나머지 이런 거 다 오래 쓸 수 있냐 이랬는데 버릴 거예요. 이렇게 다 일일이 그냥 짜증이 너무 힘들어. 얘도 남았네? 얘도 붙이고 얘는 여기다 붙이면 꽂혀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여기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어. 뒷면이구나 얘네. 여기다 붙이게. 그리고 남은 스티커 아직 더럽긴 하나. 근데 온도와 담기에는 뭔가 양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쓴 거네. 이건 버려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알파벳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건 힘들어. 근데 이거 한 거 붙일까요? 이거 시작한 거 끝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귀찮게 붙이는데 정상적인 분량은 또 괜찮아. 이런 데다 붙이면 될 것 같으니까 토끼? 알파벳? 알파벳 그냥 숫자 요만 붙일게. 아직 숫자 붙이는 거 1이에요. 이거 숫자 다 붙였는데 2세요. 오동하면 꼼꼼하니 녹아다 임. 와 진짜 힘들었다. 대박 힘들어. 일단 이렇게 했고 나머지 토끼도 붙이면 바로 됩니다. 빈 공간에 좀 붙여줄게요. 그런데 잘 안 보이지만 토끼인데 여기도 토끼로 마무리했어요. 배터리보다 플래시가 안 터졌어. 근데 진짜 오래 걸렸다. 아 얘네들도 있구나. 아 얘네들도 붙이고 마무리 진짜 했고 콘 스폰지랑 나 얘는 라스인가? 진짜 이렇게 쓰레기만 보여요. 마무리로 이 많이 쓰레기 계속 붙이는데 진짜 한참은 보라겠어요. 영상 보는 분들은 금방이겠지만 전 엄청 녹아다 있어. 치우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바다 스티커로 꾸며줬어. 진짜 바니쉬가 돈까지 마무리. 이건 옛날에 있던 조각 스티커 진짜 힘들었다. 테이핑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마음에 들어. 어차피 얘는 바니쉬 통으로 쓸 거라서 전용 통으로 쓰는 거예요. 고장난이라 새 거랑 고장난 건데 얘는 윤택이 광택이 없죠? 이게 튀어나오고 별론데 얘는 광택 되고 튀어나온 거 새 거에 국거를 스티커를 좀 옮겨주고 테이핑도 좀 할까요? 아 근데 이건 안 해도 안 하는 게 더 이뻐서 매끄럽게 하니까 일단 옮겨서 테이핑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자국이 좀 묻은 것 같은데 힘겹게 붙였으니까 세게 옮겨 붙였다. 이쁘다. 마무리 뿅. 고장난 헤드폰까지 스티커도 옮겨 붙여서 행복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마무리 해주셔서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